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주장 이대원, 박상훈, 김정민, 에이스 황경민, 최명근, 표현우, 김용근, 김인혁, 에이스 김인혁이죠. 그리고 박형경. 자, 주전 세터 이대원의 서브. 그리고 선취점을 만들어내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김태환의 서브, 강한 서브가 있었고 세팅 먼 방향을 봤군요. 센터 쪽에서 세팅이 결국 레프트입니다. 서브의 박형경. 자, 역시 레프트 쪽으로 쏠리는군요. 세팅 그리고 정면에서 파이프 공격. 약간 흔들렸죠. 후위에서 살려냅니다. 다시 일단 넘기고 세팅 빠른 속공으로 마무리. 서브 방향 황동선 쪽이었군요. 역시 레프트입니다. 자, 레프트에서 떠오른 선수 백넘버 1번입니다 홈팀 센터 김용근. 이번에도 속공 마무리. 박형경 선수 네트 오버. 자, 지금도 네트 근처에서 세팅 왼쪽에서. 자, 역시 오퍼짓을 봤군요. 다시 한번 주장 이대원, 황동선 세팅 이번에도 좋군요. 각도가 좋았습니다. 아, 좋은 서브예요. 여기서 일단 공간을 봤습니다만 인이 선언됐군요. 센스 있는 김인혁의 득점. 이번 서브 들어왔군요. 인 서브 에이스. 아, 이 왼손 서브가 역시 강력하군요. 넘깁니다. 디깅 디그 이후에 빠른 공격. 아, 지금도 타이밍을 잘 잤어요.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군요. 다시 한번 최명근의 서브 네트를 넘긴 공. 그리고 레프트에서 박형경의 서브 세팅 방. 지금도 중앙에서 속공이군요. 아, 센터 이대원과 정성환. 자, 따라가던 형세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경남과학이대 지금 맞받아치는 속공이 있었습니다만 레프트에서 이득점 원도 괜찮군요. 임수혁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서브 좋았군요. 자, 지금 일단 인이 선언됐어요. 아, 맥이 빠지네요. 자, 그리고 서브의 주장 표현우. 세팅 방향 잘 봐야죠. 지금도 속공이었는데 살려냅니다. 일단 넘기면서 다시 세팅 레프트. 정성환과 함께 진주 출신인 오은열 경기장에 또 모습을 드러냈군요. 자, 멀리 봤어요. 플랫업 좀 길었죠. 그리고 평범했던 서브 레프트에서 마지막 박상훈의 득점이 나옵니다. 세트코 1대0 한 점차 앞서 나가는 경기대학교. 호각과 함께 2세트 첫 번째 서브 시작되겠습니다. 자, 세트 득실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데 아, 일단 넘겼어요.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강한 공격이 레프트에서 역시 김인혁이군요. 여기서 라이트 득점이네요. 오늘 최명근이 참 활약이 좋습니다. 자, 아마 강하게 좀 들어가겠죠. 강한 드라이브 디그가 됐어요. 속공 정성환 들어왔군요. 다시 동점. 자, 이대원의 방향 백어택. 역전을 만들어낸 경기대. 박상훈의 서브를 일단 잘 받아냈고 리시브 이후에 레프트에서 공격. 정성환의 서브 약간 위태로웠죠. 레프트 김태환입니다. 자, 최명근의 사인이 있었어요. 아, 하지만 서브에서 인이군요. 서브 득점 이대원. 여기서 플랫 서브가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임수혁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리시브 이후에 득점까지. 저를 관중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홈팀 과기대학교 팽팽한 2세트 접전 동점을 결국 만들어냅니다. 오늘 동점과 역전이 반복되고 있는 경기. 최명근의 왼손 강하게 그리고 넘어온 공을 직접 마무리하는 박상훈. 강한 드라이브 세팅 방향 멀리. 그리고 레프트에서 블록이 됐군요. 세팅 조심해야죠. 박상훈 인이에요. 인입니다.
세터 박현경 편하게 서브. 아 리시브가 흔들렸군요. 넘깁니다. 디그 다시 한번 세팅 백어택 황경민. 다시 한번 황동선 살려내면서 일단 오버타임 되기 전에 넘겼군요. 그리고 세팅 방향 좋았네요. 앵글을 많이 써봤던 박상훈 랠리가 깁니다. 집중력의 승자는요 블락킹 득점. 자 그리고 정성환의 서브 세팅 이동 공격이 아니었군요. 디그 다시 세팅 랩트에서 득점. 자 황경민이 편하게 랩트에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의 기회 임수혁 빠른 타이밍의 서브 네트 바짝 붙어서 떠올린 공 황경민의 득점. 이재준 앞플레 서브 잘 떨어졌습니다만 이동 공격 랩트에서 김인혁. 그만큼 이번 에이스 김인혁의 서브가 중요합니다. 2대1 이어서 최명근의 공격이 아웃되는군요. 아 지금 터치아웃이 선언됐군요. 아, 자 이렇게 2세트가 또 종료가 됐습니다. 20대25 서브를 넣겠습니다. 임수혁의 리시브 그리고 아 이 시간차 아웃이 선언되네요. 천혜기 득점. 김태환의 서브 드라이브 제대로 걸렸어요. 이어서 김인혁 이창윤 선수군요. 세팅 방향 속였어요.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김인혁의 득점 이어서 강탄구의 서브. 여기서 박상훈이 오늘 또 랩트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줍니다. 높은 타점 이번에 힘을 많이 뺐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을 잘 뺏었군요. 디그가 됐어요. 세팅 석공 마무리 플랫서브. 세팅 방향 좋았군요. 자 리시브는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랩트에서 전방으로 백어택 득점. 자, 이창윤이 이제 박현경의 자리에 투입이 되면서 또 다른 세팅의 전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또 멀리 봤습니다. 그리고 랩트 득점. 자, 석공이죠 이번에도. 이번엔 읽어냈습니다. 김태환 라이트에서 살려내기 힘들었군요. 천혜기 득점. 김용근 세팅 방향 석공이네요. 센터에서 석공. 황경민의 서브 힘을 빼봤군요. 완급 조절 그리고 랩트에서 블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방향 속공으로 전환했군요. 황경민 강하게 서브 득점이네요. 오늘 첫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는 황경민. 김인혁의 강한 서브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랩트에서 박상훈인데 인이 선언됩니다. 자 세팅 방향 그리고 시간차 득점이군요. 마지막 세트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박상훈의 득점으로 15대 25군요. 마지막 세트는 점수차가 조금 더 많이 났습니다.